네, 계속해서 최성민의 바이앤바이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시간인데 바이앤바이 그동안은 우리가 지켜볼 만한 리포트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오늘은 뭐좀 정책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 하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도 뭐 4분기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될 것 같고 1분기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이 뭐 일단 전주 금요일에 중국 지표가 좀 좋게 나오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미중 간의 이제 차관급 회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주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사실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 네, 수소전기차? 그렇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를 이제 미래 핵심 먹거리로 선정을 했고 지난 12월 11일 날 이제 7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는 이제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지차를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FCEV 비전 2030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부는 지난 12월 18일이죠. 자동차 부품 활력 제거 방안을 내놨는데 2020년까지 누적 수소차 보급 목표를 1만 5천 대에서 6만 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 산업부는 12월 27일 또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발표 예정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사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월 18일 자동차 부품 활력 제고 방안 안에 예. 수소차 수소 충전소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운스트림 쪽이라면 업스트림 쪽인 수소의 생산, 유통과 같은 것들, 즉 이제 수소 경제의 마스터 플랜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1월 중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수소 전지차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또 내놓으면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또 마스터 플랜 역시 나오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덧 약간 잊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두 종목을 제가 예. 선택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나는 상하프론테크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나 섹터 중에서는 네. 저나 저 유한타증권 고객이나 아니면 제 와우넷 회원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2017년 10월에 나온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기사를 말씀드리고요. 또 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2018년 12월 12일에 발표한 한국수소 경제 로드맵을 근간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공지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상하프론테크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세 가지 포인트를 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글로벌 필터 회사와의 공급 계약이고요. 예, 두 번째는 EPTFE 멤브레인 글로벌 시장 규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필터 회사와의 공급 계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먼저 리포트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그렇죠. 회사가 엄청난 기술, 그래야지 이제 이 회사의 엄청난 기술력을 알게 되는데요. EPT 멤브레인 기술은 이제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전해질막으로 사용되고요. 관련 핵심 특허가 1997년에 만료되었음에도 고아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사는 이제 고아텍스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외국에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요. 리포트를 보시면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글로벌 필터 업체 중 하나인 예. 알스트롬 몽코와 멤브레인 필터를 3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멤브레인 필터는 동사가 2년 전에 개발에 성공한 이 멤브레인을 부직포에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제조를 하는데요. 네. 예, 멤브레인 필터는 발전소의 집진 시설과 가스 터빈형 필터, 공기청정기형 헤파 필터,
또 수소차 스택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분리망의 다양한 전방 산업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공기청정기 수요도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수소차의 또 핵심 부품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시장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이 글로벌 시장 사이즈는 한 3조 원을 상회하고요. 네. 따라서 이제 리포트에 의하면 상하 프론테크의 멤브레인 관련 성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멤브레인 관련 제품들은 동사 여타 제품군들과는 확연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전체 이익률의 멤브레인 비중의 확대로 인해서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수소 연료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의 뭐 핵심 부품이라는 건가요? 이게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리포트에 의하면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부문, 뭐 인공 장기도 될 수 있고요, 인공 혈관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용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간단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회사에서 아직 발표한 것이 없어.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예. 2017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1년 반 정도 대한 건데요. 요약을 해보면 멤브레인 기술은 수소차의 연료전지 전해질막으로 사용이 되고 관련 핵심 특허가 1997년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향후 상하 프론텍의 수소차 관련 매출 발생 여부가 밸류에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 프론테크가 수십 년, 한 제가 알기로는 3, 40년 동안 이 멤브레인을 연구를 했고요. 네. 이게 또 유일하게 국산화가 안 된 수소차의 부품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의 성공이 되면 아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업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필터는 지금 개발을 했는데 멤브레인은 지금 개발이 완료됐는지 지금 이게 안 알려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예. 또 회사에서는 사실은 또 1년 전에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 이 MEA 이 분리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개발 연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또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실은 연구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멤브레인 분리막이 수소차에서 차지하는 뭐 역할이라든지 뭐 원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수소차의 핵심은 예. 스택이라는 수소차의 이제 그 연료 전지인데요. 지금 뭐 일반 차량이라면 엔진과 같은 겁니다. 네. 네, 물론 뭐 수소차나 전기차는 엔진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스택이 수소차고 이 수소차가 스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소차의 원가 중 이 스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화면을 보시겠지만 이제 40% 이상이고요. 네. 그 스택에서 분리막이라고 표시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43%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차는 MEA 분리막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MEA라고 불리는 오른쪽에 보시는 네. MEA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고아텍스를 만드는 고아사가 독점 공급 중이고요. 멤브레인 분리막의 개발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 수소차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회사에 몇 단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멤브레인 분리막을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뉴스가 발표되는 순간 상당한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리포트의 시의성과 모멘텀 평가를 해볼까요? 네, 뭐 수소에 대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의성은 별 5개, 모멘텀은 별 4.5개에서 평균 별 4.75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상하 프론테크에 대한 또 리포트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하신 것이 에스퓨어셀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세 리포트에 의하면 국내 최초, 그 다음에 최고의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효율 친환경 3대 전략 투자 사업 선정. 세 번째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혜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료 전지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서 시장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 에너지 확대 정책과 제품 케어, 관리 기술을 비롯한 시스템 뭐
통합 설계 핵심입니다. 그래서 1월 4일 전주 금요일에 수주 공시도 있었습니다. 네. 롯데건설이 이제 32억 원의 수주 공시를 냈는데요. 같이 이제 재차 말씀드리면 수소 경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18일 날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수소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뭐 SP화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SP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리포트를 보다 중요한 건 예. 사실은 이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12월, 12월에 발표한 한국 수소 경제 로드맵 이 리포트가 더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이 컨설팅 리포트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될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리포트에 나온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2050년에 이제 우리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분 중 특히 수송, 건물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수소의 발전, 수송, 뭐 건물에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 뭐 탈산소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전체 대기 오염원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가 이제 수소 에너지원에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전 부지에 건설될 이제 GBC에도 이제 에너지원도 SP월셀의 수소 전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추측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로서 이제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수소 에너지원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차를 포함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SP월셀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의 시의성과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동사의 건물용 연료전지의 잠재성은 네. 거의 무한합니다. 예,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지 에너지 분야에서 탑픽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으로 봐도 과거 3년 동안 매출이 매년 100% 이상 성장한 아주 펀드멘탈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의성은 별 5개, 그다음 모멘텀도 별 5개. 그래서 평균 별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시면서 두 종목 모두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은 확실히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 두 종목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